안녕하세요, 불비들 범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꾸 친구이자 문구 쇼핑 베이트인 몬드님을 집에 초대하기로 한 날인데요. 저희 집에서 그동안 문구 샀던 것들 나눠갖기 띵도 하고 몬드님 선물도 드리고 제가 다이어리만 챙겨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랑 마테들로 같이 다꾸도 해볼 거랍니다. 근데 지금 밖에 공사도 하고 있고 에어컨도 틀어가지고 소리가 조금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다 하면은 못 쓰는 걸로 하고 만약에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제가 편집을 어찌저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몬드님 오시면 또 영상을 이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몬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미만큼 속삭이 북극. 저 그거 그러면 가져온 거. 네, 가져온 거. 말아드릴 거 챙겨온 거. 그리고 요거. 귀여워, 귀여워. 이거 뭐예요? 이거 풀테이프 그때 저보고 이거 왜 혼자 쓰냐고 귀여운 거. 새거 있길래 가져왔어요. 이거 리필이에요? 네, 그냥 리필이에요. 너무 귀여워. 아싸. 진짜 풀이랑 헷갈려요, 근데. 귀여워. 귀여운 것들. 너무 귀여워. 아니, 이렇게 폴라 꽂아놓기 너무 귀엽다고요? 귀여워요. 와. 이것도 챙겨오셨네요. 샌디라이온.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뭐가 이렇게 많아요? 메모지 산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이건 뭐예요? 받은 건데, 카스테라 작가님? 이건 내 모조지 여러 개 주셔가지고, 나눠 써도 된다고. 얘도 두개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워. 색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와. 물총이래요. 여기 손잡이 있어요. 어머. 어머. 색감이 너무 예쁘다. 예쁘죠? 예뻐. 이거 멈지님 영상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 맞아요. 그 진짜 웃긴 자세 다르게 해놓고 다른 애인 척하는. 다른 애 헷갈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것만 그렇게 가져? 귀여워. 디자인 두 써야지. 가지여가지고. 아, 이건 뭐예요? 걔는 이번에 그 유댕닭 거? 왜 팔길래 속 바인더 주문할 때 같이 샀거든요. 네. 이렇게 접어서 가게 되는? 엄청 예쁘더라고요. 네 가지 스타일 있어서. 근데 이걸 접으면은 접어서 붙이면 뒤에는 안 뒤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죠. 아니면 반 잘라서 쓰거나, 아니면 뭐 그냥 선물할 때 넣어주거나. 아니면 편지처럼 네. 써도 잘 되겠다. 귀여워. 예쁘죠. 완전 뭔가 빈티지한. 그쵸.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작당 모의 5일패? 작당 모의 작당 모의 아 작당 네 모의 작당 작당 모의 모의 때와 너무 잊혀져 있던 그쵸 거 아니? 뭐 있는지도 모르죠 네와 이거 빨리 써야겠는데 빙수면은 아 이거 너무 예뻐 나팔꽃 이거 아 위에다 글씨 예쁘게 써야겠구만 좋아 엄청 크다 그쵸 큰 거에 들어있는 하나 더 거죠 남았습니다 뭐지요? 귀엽죠? 너무 귀여워. 제가 뽑으라고. 이거를 저를 주신다고. 너무 귀여워. 짱겨. 다음 그립도 이걸로 해야겠다. 귀여워. 오키키. 네. 너무 귀여워요. 레몬 키링을 갖고 싶으셨다고. 맞습니다. 여기도 레몬 세트 우와 여름 버전 다 하나씩 주시는 건가요? 대박 그럼요 얘가 너무 예뻐요 이게 제 원픽이에요 이거 같이 쓰면 예쁘겠다 모조지 맞아요 그쵸 그리고 송곰 얘는 갑자기 등장한 송곰 이거 빙수 아이스크림 이번에 리뉴얼 된게 얘인가요? 아니요 예전 아니에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건 뭐예요? 아, 그거, 저희 그때, 복희 갔다가, 네. 어디 또 갔죠? 원모어백. 아, 거기 가서 산 건데, 이게 두개 아, 진짜요? 들어있더라고요. 가지고 너무 하나 예쁘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어 스튜디오. 이건 제가 고른 덤. 너무 너무 예뻐요. 예뻐요, 이번에. 너무 예뻐. 여름, 이거 작년 여름이잖아요, 아, 네, 이거는. 작년 거. 아, 근데 작년 거다 갖고 싶었어요. 봐요. 작년 거 있어요? 이건 없고 이 노랑이만 있어요. 노랭이? 요거? 네.
맞아, 이건 쓰신 거 봤어. 근데 이것도 제가 한두 조각 쓰고 네. 세 조각 썼나? 그리고 주주 언니가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남은 건 줬어요. 아 진짜요? 부산에서. 그리고 이건 올해의 아름. 제가 가져온 거 보여드릴까요? 마테요? 마테도 있고 스티커도 제가 가져왔어요. 네. 마테 말아드릴 거는 마테 말아요. 이만큼?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이번에 서일패에서 산 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리고 요거는 저희 일본에서 나누기로 하고 못 나눈 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산 거, 일본에서. 아. 그리고 요거는 데일리 플러스에서 산 거. 그리고 요거는 유댕닷컴에서 산 거. 한 개 남아 있었어요. 엄청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것도 얘랑 똑같아요, 접착력이. 아. 그래서 말았을 때 잘 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거. 네, 웬만하면. 어, 네. 이것도. 얘네도 귀여워. 다 보셔요. 예쁘다. 저도 마테 감기를. 마호미즈 완전 귀여워. 여기도 완전 예뻐요. 좋아요. 얘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미 여러 번 썼어요. 보통 여러 번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뭔가 마트 새로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엄청 오랜만에 마트 많은 거. 요즘은 저도 안 말아가지고. 그럼 데일리 플러스 쇼핑은 9월에 하나요? 모르겠어요. 할까요? 오늘? 어? 오늘이요? 오. 아 근데 저희 자제할 수 있어요? 9월에 해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걸요. 아 근데 범진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9.1패 갔다 오고 만약에 작당무이 가면 저희가 5.1패 못 가잖아요, 그죠? 네. 혼자 갈 생각은 있어요? 네. 어. 혼자 네 영상 안 찍고 그냥 혼자 허닥 다닐 거 같아요. 전 끝! 끝! 아 귀여워. 그럼 저는 커피를 내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로 부탁드립니다. 아, 와, 관심. 어, 컵 짱 예뻐요. 하나, 둘, 셋. 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인제. 과연 밝게 나올 것인가. 와, 너무 귀여워. 이거 맨날 문드님 하나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이거 핑크링이나 하얀 링으로 바꾸면 더 예쁠 것 같아. 이 링으로 하면 딱이겠다. 그런 거 맞죠? 여기랑 여기가 아닌데? 안 똑같은데? 아, 블러 한 패턴? 그다음에 그냥 한 패턴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게 뭐 한 패턴? 그럼 맞구나. 그래서 두 개가 다르구나. 패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블러 한 패턴. 패턴. 좋아요, 좋아요. 근데 블러만 제가 써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어 안 빼주셔도 되는데? 아니 범진님 빼주면 되는데 그걸 탐낸 건 아니고 이게 또 갖고 있어요. 범진님은 짐이니까. 아 그래도 새 걸로 가져가셔야지. 너무 웃겨.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나요? 그럼요. 오누님에겐 다 드릴 수 있죠. 감사합니다. 9.1패가 9월 첫 주인가요? 네, 7, 8, 9, 10. 네 분이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세 명? 네. 주주 언니랑 승키 언니랑 저랑. 재밌겠다. 얘는 뭐죠? 아, 무심한 하루? 네? 얘도 뭔가 흔적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정답입니다. 짜잔. 여기? 여기에서 끊으면 되나요? 네. 아니네, 더 있네. 아! 작은 방울 너무 열심히 쓰신 거 아니에요? 아 작은 방울. 자 여기서 끊어올게요. 너무 웃기다.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는. 맞아요. 큰 거는 사실 몇 개 놓으면 자리가 꽉 차기 때문에. 그럼 모네님 할 동안 저 모네님 다이어리 구경할래요. 제 다이어리를요? 네. 네. 제 다이어리 그 몰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거 호카호카랑 러브 케이크 바스켓 콜라보한 다이어리입니다. 예뻐.
오,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다시 시작을 하셨고요. 귀여워, 귀여워. 오, 귀여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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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하셨어. 네, 스크랩도 하고. 제가 그때 다시 닦고 시작하면서 바로 수프님 통판 샀거든요. 그래서 바로 찾은 수프님. 네. 뭐 닦고를 시작하면 수프님 걸 사야지라고 하러 가서 사서. 어, 예쁘다. 제 닦고에 하트십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어, 하트십이랑 덩이나라가 엄청 많아요. 네, 덩이나라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대놓고 하트십이잖아요. 아, 네. 근데 하트십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숨어 있어요. 아, 의외로 손이 네, 네, 네. 의외로 손이 되게 잘 가요.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오, 예뻐, 예뻐. 여긴 스크랩을 하셨네요. 막 그냥 섞었습니다. 오, 예뻐. 제 거 내꺼다. 제 거 범진이. 어, 보링 보링. 보링 보링 입문. 아, 이때 그거잖아요. 제초 자격증만 나왔었을 거예요. 다음에 다시 넣었죠. 근데 그게 레어템이었다. 인기템이었다. 여기는 왜 없죠? 아, 그 뒤가 양면으로 해가지고. 아. 거기가 그 제가 풀테이프 썼더니 애들이 들었대. 아, 여기구만요. 작당모이. 아, 귀여워. 내 토끼 인형. 고민. 야, 귀여워. 예쁘죠? 어, 일본 여행 계획 중이었나봐요. 어머, 푸딩. 이때부터 약간 일본 여행 계획 할 때 일본 다녀온 후 뭔가 다꾸 스타일 바뀐. 어, 그러네요. 아, 여긴 얘네 때문에.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양면으로도 하는데 그냥 단면이어서 이 양쪽 다치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아, 그쵸. 네, 단면일 때는 그냥 한쪽만 쓰려고요. 근데 요즘 계속 양면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아드린 마테다. 어, 말아가신 거. 예쁘다. 예쁘다. 그 서일패다, 그죠? 네. 어머, 어머. 제가 정량. 인물 스티커를 쓰다니. 정량 그 잡지. 다시 모으지 말자. 아, 다시 모으지 말자. 어, 아, 여기도 예뻤어요. 아, 얘, 얘네 진짜 너무 예쁘죠. 이 모조지랑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요. 소라 작가님 다음에 또 사야지. 아, 단추도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색깔 너무 잘 어울리죠. 미쳤다, 미쳤다. 아, 여기도 너무 예뻐. 초록 초록. 아, 이거 원진이 말아주신 거 썼다. 잘 쓰시네요. 그럼요. 제가 잘 찾아서 쓰고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마치 어? 스티커인 양. 그러네요. 이 보라색 컨셉을 사셨군요. 네, 그때 그거 두두문에서 샀어요. 아, 맞다. 그랬다, 네, 그랬다. 통판 말고. 어, 이거 안 올리지 않았어요? 어, 이거 올렸어요. 어머, 왜, 왜, 왜. 이게 약간 색이 연해서 사진에서는 이 느낌이 안 났나? 아, 그럴까? 아, 이거 너무 예쁘다. 그거 너무 예쁘죠. 네. 이때 이 스티커도 하나 다 썼고 새 거였는데 네. 이것도 다 썼어요. 그래서 이 두 페이지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스티커 두 개를 다 쓰고 얘네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크네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커요? 네. 어, 반장시켜야겠는데? 안 돼요. 와, 글씨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아, 저는 또 워낙에 많이 쓰는 걸 좋아해서. 근데 어차피 황진자동선으로 쓰시죠. 네, 그래서 쓸 게 많다고. 오늘 한 일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아, 여기도 예뻐요. 여기, 여기 예뻐. 여기도 예뻐요. 예뻐요. 이거요. 그 모조지. 아, 어, 너무 잘 어울리는 찰떡이다. 끝. 아, 하나 더 있다. 네, 스크랩. 이거 하마시 작가님 보내주신 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 여기 너무 색감이 너무 예뻐. 범진이 그거 본다고 가져오라고 맞아, 맞아. 하셨잖아요. 이거 꼭 가져오세요. 실물로 봐야 되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아, 그러네요. 하나씩 들어 있어. 덩이나라도 이렇게. 덩이나라도 있고. 아, 여기도 있다. 네. 여보.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잘 어울리죠? 얘네 멤버즈랑. 네.
그거 다 같이 쓰면 너무 잘 어울릴 제 것 같아요. 제 거 가져온 거 보여드릴까요? 네. 스티커. 근데 저 일부러 이런 작가님들 건 안 가져오고 좋아요 좋아요. 그 조각 스티커랑 일본 거 가져왔어요. 더 좋죠. 그것만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만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나머지 다 아시잖아요. 아, 그쵸 그쵸. 뭐 사는지. 그 거의 비슷하게 사가지고. 저기 밖에 없어요. 궁금해. 이게 그냥 바인더. 이 바인더 얼마예요? 이게 5,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어 네. 저요, 저요. 이거 일본에서 산 거. 이거 어디에서? 세리아에서 산 거. 와. 아 근데 이거 너무 두 개씩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워요. 어 그래도 두 개씩이나 있네요. 네. 이거는 거기 동 그 초록 색깔. 아. 아 그 도키엔즈? 도키엔즈. 초록 색깔. 이거는 데일리 플러스에서 아. 신년 스티커라고 엄청 싸게 팔길래 하나 샀어요. 올해 토끼해? 라서 나온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키디랜드에서 산 거 얘는 쌌지만 얘는 비쌌어 아 맞아요 아, 너무 비싸 그리고 이거 이거 아, 저희 두 개 샀는데 맞아. 이걸 수프님이 제가 찔카 뭐 물어봤더니 하나 넣어주셔가지고 이것도 저 한 장 했어요 오. 그리고 이것도 일본에서 세리아에서 산 거 맞아요 이거 한 장이라 아까워서 못 쓰고 아 맞아요 이거 하나도 못 쓴다 이거 하나씩 샀어야 되나 봐 저희 그리고 이거 저희 마테랑 똑같은 앤데 어, 제가 이게 스티커를 옛날에 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네 가지거든요. 근데 동생이랑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끼잖아요. 네. 이렇게 곰이고 그래서 잘라서 지금 두 개 합쳐놓은 거예요. 아. 여기 잘 보면 여기 잘려 있어요. 오, 완전 하나 같아. 토끼랑 곰 사고 여기도 동물 여기 밑에 강아지, 강아지랑 고양이 위에 동물. 너무 귀엽다. 너무 이따 귀엽다. 마테랑 같이 쓰려면 쓰세요. 와 야호. 그리고 이거는 언제 산 건지 모르겠어요. 우와, 완전 먼드님 냄새. 그리고 이거는 유댕닷컴에서 온 건 이거 신기하죠. 이게 스티커예요. 오. 이게 하나씩 조각이에요. 오, 그냥 종이 같아요. 그쵸? 너무 예쁜데 이거 나머지 막 다 품절이어가지고 이거 샀고 이것도 두 개 샀어. 와, 귀여워. 예쁘죠? 끝이에요. 얘는요? 이거는 조각. 아 조각. 조각 전용이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 우와. 네, 이렇게 해놨는데 얘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범진님이 가져가서 봉지를 얘하고 얘는 범진님이 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얻어올걸. 그리고 얘네도 산거 얘 넣어줘야겠다 아, 알겠다. 얘네가 여기로 자꾸 구멍으로 튀어나오는 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아 맞아요 좀 그래서 봉지에 넣어서 넣었어요 아 그죠 근데 그건 너무 귀찮아서 제가 종이로 딱 그 입구 부분에 어, 그 막으면 했어요. 되는군요 이거 요거는 데일리 플러스에서 산거 귀엽죠 네. 이거 요거 요거는 헉, 일본에서 산 거고 요 초코 저 이미 얘만 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이거 그 가차랑과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 이게 이거예요 아 얘가 이 뒷면에 있던 거 얘가 자른 거거든 아~ 이거 심지어 투명해요 예쁘죠 마스킹실 같은 이거 이따 쓰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 10년 전에 일본에서 산 거 같아요 동생이랑 일본 귀여워. 갔을 때 샀던 거 네. 같은데 얘는 종이 그냥 그 봉다리 째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감성 부마시 작가님 거 요거 제가 샀고 요거는 이번에 작가님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끝 어 하나 더 있다 토토로 토토로 얘 너무 귀여워요 무려 8,800원 주고 산 토토로 너무 귀여워요 어 공유님 바인더 정리해서 스티커 골라야 되는데 아니 구경하고 어 제 바인더 구경하고 닦고 하면 돼요 이거는 옛날 그림체예요? 네 옛날에 나온 예쁘다. 거예요 예쁘다 아 다 잘라놨네요 대박 와 대박 안 잘라놓은 것도 있어요 귀여워 모르겠어요. 저 그냥 일단 손에 씹히는 대로 꺼내긴 했는데 완전 조각 스티커 고르세요. 네. 전 이거.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빙수네요 또. 빙수 너무 많아서 빙수 기계로 가. 빙수 기계. 좋아. 조각 마음대로. 딴 것도 써도 돼요? 에? 어 그럼요. 뭐 쓰시고 싶으신데요? 어 쓰세요 쓰세요. 원드님과 나.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땐 수프림
얘는 어디 거예요? 아까 말해주신 것 같은데. 라라하우스였나? 라라하우스. 예쁘다. 예쁘다. 아, 귀여워. 빙수 딴 거 또 쓰셔도 돼요? 네. 아까워요. 응? 제 거, 제 거잖아요. 아까워요. 그래서 더 아까워. 얼마나 걸려요? 양면하면. 요즘은 그래도 좀 빨리 하나? 근데 뭔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범진님이랑 하면 되게 빨리 해요. 뭔가 카메라 켜져 있으면 내가 이걸 고민할 시간에 빨리 붙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더 오래 걸리잖아요. 저 집에서 진짜 오래 하거든요, 닦고. 오래 해요. 네, 범진님이랑 있으면 뭔가 더 빨리 해. 안돼 오래 해요. 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저 약간 너무 날로 먹고 있는 중이라 지금. 빨리 쉬었다 해요. 제거 빨리 그냥 찾아줘요. 뭘 찾아줘요? 제거 찾아줘요. 아니 스티커 다 모르셨잖아요. 너무 웃겨. 우리 커피 먹었으니까. 오늘이 편집 반대로 쓰네요. 저 이 붙일 때는 이렇게도 쓰고 그냥도 써요. 이렇게도 써요. 근데 뗄 때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떼죠, 근데요? 그렇군요. 아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죠. 안에 안 쳤어요. 잘라서. 귀엽죠.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닦고요? 약간 무념무상으로. 아 맞아요, 약간. 그리고 확실히 혼자 할 때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달라요. 같이 하면. 완전 달라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네. 제 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안 돼요. 저 1분 갔을 땐 진짜 속도 차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요.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이없어. 어이없대. 이것도 어울리겠다. 그죠? 빙수. 와. 아 천천히 하시라고요. 아 저 지금 그래서 일부러 안 붙이고 있잖아요. 안 계속 붙이고 고르고 있어요. 있어요. 이것도 약간 진짜 올드한 느낌이어서 다 어울리네. 우와. 진짜 완전 막 골라줘. 어울리지 않아요? 귀여워요. 완전 예쁜데요? 큰 애도 있어요. 근데 작은 애가 전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네. 큰 거 있으니까. 아 귀여워. 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워하는 애? 그 옆에 가나요? 잠깐만. 어디 갔어요? 아이오 스튜디오. 얘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꽤 크잖아요. 거기 이미 선풍기가 있다고요. 그러네요. 저 이거 자를 동안 다 끝내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아직 다따 타임이에요. 다따스는 주황색이 없네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응. 그러네요. 그쵸. 이제 제가 글씨를 쓰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범진님이 집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뽀짝이 찾아볼게요. 왜요? 이거 붙일걸. 이거 완전 어울릴 것 같아요. 완전 근데 이거 게시해도 돼요? 그럼요. 모님이 주신 거잖아요. 글씨도 저 글씨는 진짜 빨리 써요. 이게 약간 확진자 동선으로 쓰면 네, 내 생각 없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붙여볼까? 드디어 다 했고요. 이제 얘기를 씁니다. 저는 다 썼습니다. 띄우나요? 네, 드디어 완성. 완성. 와, 여기도 있어요. 드디어. 오늘의 포인트. 주적이요. 어떻게 이렇게 넣을 생각을 하셨대? 저도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도 잘 끝냈습니다. 안녕. 끝. 바꾸 흔적. 그나마 제가 조금 정리한 건데. 그나마 정리한 문대님. 그리고 귀요미들. 원. 밑에 뭐 쓰죠? 하우스 들어가면 포착고 가릴 것 같아요. 밑에 써요. 안 돼요. 여기? 네. 그럼 핑크. 공간을 찾았으면. 아 귀여워. 찰떡이죠? 귀여워. 귀여워. 호아호아 하는 애들끼리 와주세요. 짠!
너네 좋은 집 가서 좋겠다.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엄청 맛없어 보여요. 안 보지만 존맛쟁이 어그나마나 존맛쟁이.